저는 이제 전화장사. 네. 외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어디 계시죠? 저는 지금 중국에 있어요. 아,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아, 네, 실례지만 여기 갑자기 연락 주신 줄 모르고 어느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제가 전화를 드렸네요. 네, 원래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껏 보고 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불러주세요. 아, 생년월일이요? 네, 생년월하고 나이하고 불러주세요. 네, 86년 8월 16일 양력이고요. 86년이면 34살이요? 네, 34살이요. 네, 범띠시고. 생일이 며칠이라고요? 8월 16일이요. 아, 8월 16일. 성이 뭐죠? 네. 성. 패스요. 채 씨? 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채 씨. 네, 그리고 또요? 아, 그냥 전화 넣을게요. 아, 본인만 보실 계획을? 아, 네. 본인은 이동수가 있어요. 뭐를 하려고 좀 움직이는 게 이동수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본인 저기가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네. 결혼하셨죠? 네, 됐습니다. 네. 본인이 움직이셔야지 또 돈이 들어와. 아, 움직여야 돼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움직여야 돈이 들어온다는, 네. 그렇죠. 본인이 8월하고 16일생이잖아요? 네. 본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라밥을 먹든지 아니면 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셔야 돼. 아, 네.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장사가 조금 덜 될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올해 아니지 올해부터 슬슬 되기 시작해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지금까지는 좀 힘들었거든요. 다시 잡으려고. 예. 예. 힘들어 많이 힘들었어. 근데 내년부터 괜찮아요. 아, 네. 그래도 내년부터는 운이 들어왔어요. 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내 팔자도 이제 이렇게 장사로 하고 사업을 하러 그걸 때우셔야 돼. 아. 원래 본인이 돈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돈복이 많거든. 근데 돈이 안 보여요, 선생님. 좀 더 있어야지. 근데 돈이, 수중에 돈이 없어요. 계속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나가는 삼재, 너태까지 3, 4년, 4, 5년 됐나? 3, 4년은 계속 돈이 나가는 수전이었어. 그래서 본인이 35, 36 돼야지 돈이 이제 쌓여.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돈이 쌓이죠. 내년부터 일이 수수 풀리실 겁니다. 일... 아, 네. 왜 그랬냐면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신데. 건강이 있어 보이나요? 네. 지금 장사하신다며? 네, 네, 장사하고 있어요. 작년 장사는 뭐 먹는 장사? 아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애기들 쪽으로 예. 100일이나 돌잔치 할 때 쓰는 상차림 이런 거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내 그것도 네. 대여하는 것도 상차림이고 그러면 내내 그것도 먹는 장사지. 애기들 이렇게 상차려 준다는 거 아니에요. 100일 이제 떡 같은 거 해주고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음식은 없고 음식은 없고요. 정말 그냥 소품만 그릇이나 아, 소품만 소주마시다 꽃이나 뭐 이런 것들만 아 어차피 그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본인이 화려한 저기를 해줘야 되니까 네 본인이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꽃 같은 것도 만져야 되고 소품을 만져야 되니까 잘 하셨죠. 근데 아직까지 아, 손으로 만지는 거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보이세요? 예. 예 본인이 이제 재주가 있거든. 네. 지금 그게 지금만 이게 바닥을 본인이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한 단계 본인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올라가야 되는 게 그게 네,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고 인맥이 있어야 돼. 아, 네.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 되면 그게 줄을 잘 타시거든요. 아. 줄을 잘 타기는 인연법이 내년에는 줄을 잘 타기 때문에 바빠요. 내년엔 여기저기 아마 많이 불리실 거예요.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내년엔 바쁘실 거야. 내년에 바빠서 진짜 누구 말대로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좀 한다는 소리가 나와. 본인 그게 원하는 거잖아. 아, 선생님 혹시 애기도 보시나요? 네, 애기가 몇 살이죠? 애기 지금 어제 그제가 3돌 됐어요. 16년 12월 8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3돌이면 16년이면 4살인데요? 아, 그냥 한국 나이로 4살이고 이제 3돌이 됐어요. 3돌. 아, 3돌. 어제 8일이면 3살, 3번째 생일을 보냈어요. 그럼 4살. 아, 3에서 4살 맞죠? 네네. 네, 여기서 그러면 4살 잔나비띠거든요. 잔나비 맞아요. 잔나비띠 맞아요. 네, 생일이 며칠이죠?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12월 8일. 네네네. 이 얘기는 이 다음에 크면 이 선생으로 나가든지 이제 이렇게 뭐 사업조로 나가든지 이 얘기가 그럴 줄로 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지 꽃이 피고 잎이 핀다고 그래. 이 얘기는 팔자 잘 타고 나셨는데 왜? 이 얘기 엄마가 뒷받침을 잘해 주셔야 돼. 아, 제가요? 네. 아, 근데 힘이 안 되네. 이 얘기는 엄마가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얘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6살쯤 그때 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시키세요. 아, 이 얘기 괜찮아요? 뭐 차 사고 이런 건가요? 다칠 수가 있어. 두 발 달린 걸 태우지 말라고 그러시네? 네. 어떻게? 네. 아, 네. 이제 오늘도 제가 네. 답답해서 답답한 게 많아서 봤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애기. 네. 두발 달린 거 이거 조심하라고 네 들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얘기는 두발 달린 거 태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 다음에 크면 이게 사업조로 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생 쪽으로 나라법을 먹거든요. 아, 얘기는 팔자는 잘 타고 나셨어. 먹을 복 돈 복 다 타고 났어. 어디 아픈 데는 없겠죠, 선생님? 그때 6살 때만 주의하면. 네. 그렇게, 네. 그때까지는? 네, 그때까지는 저기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심하시면 좋아요. 너무 지금 잔병치레를 너무 많이 해서. 올해까지는 이 얘기가 잔병치레 합니다.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원인을 몰라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자꾸 여기저기 물어봐요. 이 얘기는 그리고 칠성에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잔병치리도 안 하고 칠성문도 열어주고 명도 이어주고 되는 거니까. 이 얘기는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안 아파. 아, 그거 뭐 어떻게 빌어야 돼요? 이 얘기 쉽게 얘기면 이는 저 엄마네 쪽이고 아빠 쪽은 칠성줄이 강한 분이에요. 본인네는 칠성줄이 강하기 때문에 자손우위에서 많이 빌어주셔야 돼. 자손이 귀한 집안이고 자손우위에서 할머니 윗대 할머니들이 많이 빌어준 분들이야. 그래서 많이 빌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이렇게 비는 데가 있을 텐데. 그냥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다녀봐서 한번 알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근데 가차온 데 댕기고 싶으면 그런 데서 좀 빌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자세히 모르시면 이제 우리네 집 물어봐갖고 이제 이렇게 빌으시면 되고 그래요. 아, 네. 이 얘기는. 이 부부 간에, 이 얘기가 부부 간에 합의도 붙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하나가 이 애기 태어나서 아마 금전이 조금 조금씩 낮았을 거예요. 아, 금전상으로 애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기가 복을 갖고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빌어주셔야 돼. 아. 그래야지만 이 애기가 그리고 또 엄마 아빠도 좋고 이 애기가 이제 이 다음에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명예를 떨핀다 이 소리가 나오죠. 아, 잘 빌어주면? 네. 그래도 이 다음에 크면 이 애기가 크면 엄마 아빠가 이 애기 덕을 많이 볼 텐데. 올해까지는 이 얘기가 그리고 올해 이제 왜 그러냐면 잔내비 때잖아, 그죠? 이 얘기가 올해까지만 아파요. 내년부터는 괜찮은데 그 대신 그래도 마음을 못 놔요. 그래도 엄마가 많이 빌어주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많이 빌어주면 이 애기가 아프지는 않아. 전면치료를 더 이상 하지는 않지. 원래 애기가 좀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약하게 태어났어. 이 애기는 이 애기대로 이렇게 빌어주시면 엄마 괜찮아. 엄마도 장사도 내년부터 괜찮고 사업 어떻게 보면 장사도 아니고 사업이죠 그게? 네. 사업하는 거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직업은 뭐 이대로 나가는 게 네. 나한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타고나는 뭐 하는 어떤 일을 하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언니 이거 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는 언니가 인맥이 없으니까 고전하고 있던 거예요. 맞아. 인맥이 필요한데. 네. 인맥 이거는 인맥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엄마가 내년부터 귀인이 나타나서 인맥이 있거든. 인맥이 있어서 바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고전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디 있죠? 내년에는 인맥이 있어요. 우연찮게 엄마는 3-4월 쉽게 얘기면 3-4월부터 꽃이 피고 날개를 하는 형국이에요. 꽃이 활짝 피는 형국이거든요. 3-4월이면 괜찮아요. 3월달부터 엄마가 상승합니다. 3-4월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선생님. 네네. 3월달부터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용옥님.